강원도 내에서도 고3 학생부터 순차적으로 개학에 들어갔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여전히 학교 급식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학교 급식이 정상화돼 건강한 식재료를 다시 공급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춘천에 있는 농협 한 하나로마트 로컬 푸드 코너. 지역 농민들이 정성으로 키운 농산물이라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학교 급식으로도 팔려나갔지만 코로나19로 각급 학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대량 판매처를 잃은 농민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 급식도 좀 그렇고 식당이 예년만큼 또 잘 안 되고 하니까 뭐 대량 물량이 좀 잘 안 빠지니까 농가로서는 조금 어렵겠죠. 올 4월 말 기준으로 강원도 내 농협을 통해 학교 급식에 납품된 과일과 채소는 3억 8천만 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 원어치가 줄었습니다. 또 육류와 축산 가공품도 반토막 나면서 학교 급식 납품액이 20억 원에 머무는 등 학교 급식 중단 후폭풍이 지역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왔습니다. 농민들은 학교 급식에 납품이 안 된 농특산물이 시장으로 추가 유입되면서 시장 가격마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의 가격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학교 급식으로 빠지는 거 물량이 다 시장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교 현장에서는 고3 학생이 등교를 시작한 데 이어 순차적으로 개학이 예정돼 있지만 학교 급식은 여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우려해 단체 급식보다는 간편식이나 도시락 등으로 식단을 대체하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